아파트 매매 가격 급등과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청약률이 잇따라 기록적인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 청약홈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일까지 서울의 1순위 아파트 청약 평균 경쟁률은 71대 1로 지난해보다 2.2배 치솟았습니다. 경기 인천의 평균 청약 경쟁률은 3배로 뛰어 31.4대 1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로또 분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청약 통장 가입자는 올해 9월 말 기준 2,6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